즐거운 리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투력은 1949만. 야, 씨. 너무 귀엽잖아, 이거. 3천만 정도? 더 올라가겠지. 3200만. 자, 윈드브레이커의 전투력은 3200만 정도? 근데 지금 보면은 박무가 상당히 낮습니다. 아주 기분이 나쁠 정도로 이 박무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1쾌하고, 제가 매소를 좀 모아온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9억을 모아왔어요. 10억 정도로 일단 다시 보조무기 뽑고 보스 갈게요. 나의 운을 갖고 싶다고? 저 운 없는 사람이에요. 솔직히 뭐 마도서 먹고 이런 거 정말 나한테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만, 하다못해 그 불빵만 지는 것만 봐도 정당한 확률이 아니야. 나한테는 날마다 7억을 건져올린다고. 아니 캐릭터가 3개 4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 3배 4배 더 잘 먹어 보이는 걸 수 있지. 왜냐? 3배 4배니까 나는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. 똑같이 캐릭터가 하나인데 나만 유독 먹는다? 아유. 제가 그 페어리프론 큐브 한 대를 보니까 여기가 좀 많더라고요. 페어리프론은 왠지 여기 장소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보조무기 10억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저 여기가 막 가인링 뜨고 그 했던 그 자리예요. 자꾸 다른 데를 가서 안 뜨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단 세 줄만 뜨면 쓸 겁니다. 대신에 박무가 껴있으면 좋고 안 껴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. 아, 보댁대. 아, 보방대. 어? 일단은 보스는 이걸 쓰고, 보스 갈 때는 이걸 쓰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죠? 오른쪽 걸 돌릴까요? 오른쪽 거? 오른쪽이 지금 21%인데 박무가 지금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. 아, 보방공이 뜨면 좋은데 이게. 그러면 얘 일단 유지하고 이거를 돌리자 차라리. 그래, 사냥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저 스펙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에 괜찮거든요. 그러면은 더스크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해보니까 첫 극딜은 치명적인 일격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, 그리고 공포 때문에 계속 꽁이더라고요.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일필이 맞는 것 같아. 보스 킬러 비약 반파별,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요거 길쭉 도전! 박무는 현재 92.3%입니다 가자! 자, 치명적인 일격 터지고. 됐어. 9퍼 같다, 9퍼. 미쳤다. 그 다음에 가이디드 잠깐 끄고 1필로 바꿉니다. 아, 이거는 못 깨면 진짜 사람이 아니지. 자, 23분 30초 컷! 실제로 딜 넣은 시간은 한 22분 정도? 거의 다시 복구를 한 것 같아요, 어느 정도. 반상, 방상, 여명, 치륵. 아무거나 떠도 돼, 아무거나. 가자! 어? 루시드 파티 찾습니다. 다 학생만 찾네. 아니, 루시드가 죄다 학생만 구하는 파티가 있으면 이게 씨, 아니 어이가 없네. 아니, 우시아시아 하는 파티 없어? 왜 이렇게 다들 타락해졌어? 이게 뭐야? 기다리는 동안에 큐브 좀 돌릴게요. 보공 뭐야? 공을 뭐야? 보공 뭐야? 보댁땡 뭐야? 오, 떴다 드디어! 보방공! 이러면은 차라리 보보공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, 그죠? 박무를 좀 안정적으로 더 땡기는 게 낫지 않을까? 박무금은 많이 올라갔어. 이러면은 나중에 뭐가 빠지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보공을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만할게요. 왜냐면 다른 데다가 큐브를 좀 합시다. 예를 들면은 응축을 돌릴까? 저 쌍드가 3개예요 지금. 그래서 매매가 뜨거나 드메 떠야 돼요. 이제 아웩 두 줄은 좀 힘들고. 그니까 나도 솔직히 무기는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. 아, 뭐 해방하면 무기 안 쓴다 그러셔가지고. 일단은 보스부터 가자. 아, 깨긴 깼는데 아주 만족스럽지 않았다. 블링크 25고고. 자, 갑시다. 3분의 1. 하나, 둘. 아, 아무것도 안 떴네. 일단 이거 드드는 좀 애매하고요. 드메 매매가 떠야 됩니다. 덱세줄 안 돼요. 덱세줄 뜰 거면 33퍼 불큐로 노리는 게 낫지 않나요? 어, 그러게, 나 왜 레드큐브 샀냐?
불큐가 더 싸게 먹겠는데? 아, 돈 버리고 있네 그러면. 오! 야, 드메 떴어! 드메 떴다! 뭐야? 드메 이니긴 하지만 가져가겠습니다. 뜨면 그만이야. 내획은 100% 찾고 장비에서 18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뭐 트월마 때문에 지금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 마지막은 아마 아쿠아틱이 움직여야 되겠죠? 아쿠아틱을 돌려서 무조건 드메가 나와야 됩니다. 이제는 만약에 매매가 뜬다 그러면 안 돼. 아니야, 매매가 떠도 되네. 매매가 뜨면 하나를 얘를 드로 바꾸면 되니까 그죠? 매매 드메만 뜨면 되구나. 이거 풀드랍 맞추면 더 이상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. 그때부터 그냥 계속 주구장창 저 스펙업하고 막 물떡 사고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상자 따기? 아, 불빵 지면 드랍 빼야죠. 자, 레큐로 아쿠아틱 밀고 그 다음에 불큐 드메 매매 뜨면 됩니다. 드메 매매. 아, 이건 해야 돼.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. 아, 이건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. 오, 떴어 드메. 자, 이렇게 해서 윈드브레이커 풀드랍 맞췄습니다. 와, 끝났다. 와. 제가 그 내일 출근이어가지고 윌 딱 1트만 하고 방종할게요 여러분들. 인기도 버프가 없긴 해. 그냥 한번 가보자. 아, 예. 한번 죽으면 그때 링크 하나 빼고 레지 링크 넣을게요. 내실 좀 다지고 가자. 어, 레벨업 할 수 있다. 최소컷 도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전에 레지링크 없고 스펙이 좀 낮았을 때 못 깼었잖아요. 오늘은 좀 집중해서 최소컷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레지링크 플랩 못 찍었어요.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사실 레지링크 쓰기 전에 그냥 깬다는 마인드로 좀 해보려고.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일단 많이 말고 한 반반 정도만. 잡을만한 스펙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. 자, 일단은 못 넘어갔습니다. 1-1은 두 번. 순간이동하면은 불 세 개 날려주고 이거 피 다 까면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. 이제 2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은 사실 부족하진 않아. 달랑아 달랑아. 아, 둘둘둘로 넘어가야 되나? 아, 좀 애매하네. 이 순간이동이 좀 딜로스가 있어. 윈브가 이게 조금 안 좋아요. 윌에서 저번에 해보니까 3패도 이 소환수들 차갖고 저 쌩까버리고. 아, 잠깐만, 시간이, 아, 시간이 다르구나.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패턴이 뜨는 시간도 계속 다른 것 같아요. 일단은 평딜 오리진은 쓰면 안 돼. 대신에 오리진은 2-1에서 쓸 거라. 그리고 6분 버티고 넘어갈 거예요. 아, 가이디도 없어요? 아, 감사. 이게 껐다 켜는 게 문제예요. 이래서 윈드월만 쓰자. 윈드월 정도 써도 될 것 같으니까 2패 넘어가서 바로 오리진이랑 이어서 바인드. 약간 2패의 야매 꿀팁이라고 하면은 거미다리가 같은 자리에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외우는 순서를 이제 못 정하겠다 그러면 한번 다리 내린 대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잘 안 맞아요. 어지간해서는. 아, 좀 빨리 들어간 것 같은데. 아, 상관없나? 좀 기다렸다 중급길 합시다. 세 개는 모아야 돼 그래도. 여기서 시간 좀 끌어도 되니까 천천히 천천히. 어차피 오리진 돌리고 들어가야 돼.
오, 치지마. 치지마, 치지마. 아, 가이드도 또 시작이네? 여기서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. 아 뭐야 왜 위로 올라가? 아, 뭔 상황이야 이거는. 아 다리 맞으면 안 되는데 이게. 아 게이지 너무 많이 깎여. 이게 듀블 하던 느낌이랑 좀 다르네. 위치가 좀 달라가지고. 아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한데. 아 다리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제가. 레지 두 개로 되나?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볼텍스를 좀 많이 맞히려면은 몬스터를 멀리서 공격해야 되는데 억지로 나가야 되는 게 좀 단점이네요. 일단 요거 극딜 안 하고. 아 가까이서 해도 프리트래요. 아 가까이서 할 걸. 이번에 피 못 가면 사실상 잡기가 힘들지. 자 집중. 아 못 일어났어. 잠깐만. 아 레지 짧아가지고 씨. 한 번만 더 게이지. 한 번만 더 게이지. 한 번만 더 게이지. 한 번만 더. 아 의지 빼버렸다. 아니야 다시 와. 아 수봉 아 늦게 들어갈걸. 아 의지 지금 10초 남았는데. 아 야 이거 잠 못 자. 이거 어떻게 자 이거를.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. 장섭이 형 10만원에 하나만 팔아주세요. 테라버닝 딱 하나만 팔아주세요 제발. 1트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. 1트만 더 합시다. 만약에 1트에서 안 되면은 제가 내일 방송까지 다른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올게요. 더 생존 위주로 한번 깎아볼게요.